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그 두꺼운 전공 서적 있죠? 그거 가방에 넣고 두 손에 이렇게 한가득 품고. 요즘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두꺼운 전공책 태블릿 안에 쏙 넣고 너무나 세련되게. 근데 이렇게 두꺼운 전공책을 스캔을 일일이 하려면 아, 좀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북스캐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저 샤인 울트라예요. 이 제품은 업체 측으로부터 제품만을 제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리뷰 또한 보장을 받았어요. 아,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그 두꺼운 전공 서적 있죠? 그 가방에 넣고 이고 두 손에 이렇게 한가득 품고 대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두꺼운 전공책 태블릿 안에 쏙 넣고 너무나 세련되게 그냥 가방 가볍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전공책을 스캔을 일일이 하려면 아, 좀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사용해봤을 때 어떤 점들이 좀 괜찮았고 아쉬웠는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시저 제품이 다나와에서도 상위 랭킹 안에 쫙 포진해 있더라고요. 스캐너 쪽으로는 꽤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고요. 패키지를 보면 진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내부도 제품 손상되지 말라고 스티로폼으로 잘 이제 마감을 해줬고요. CD가 있는데 이 CD를 통해서 시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맥이나 윈도우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제품 본체가 보이고요. 바닥 패드, 풋페달과 USB 케이블, 그리고 핑거패드가 있습니다. 제품 본체를 보면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이슨 조명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북스캐너입니다. 무게 자체도 진짜 가볍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와 되게 묵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1kg이 안 되는 980g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13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해상도는 4160x3120이고요. 이미지 색상은 24비트입니다. 케이블 한쪽이 USB-A 단자고요. 그리고 한쪽은 전원 단자예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 있거든요. 전원선을 좀 더 예쁘게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빛이 들어오거든요. 이 빛의 강도 또한 돌리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얼마나 밝게 스캔을 할 건지, 그러니까 밝기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높이 조절도 하나, 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종이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가까이서 스캔하면 보다 괜찮겠죠. 여기에 바닥 패드가 있었잖아요. 바닥 패드를 보면 여기가 한쪽이 또 홈이 조금 나 있거든요. 여기 홈에다가 스캐너를 딱 얹어두는 거죠. 그리고 제품 패키지 안에 풋페달이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여기 안쪽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여러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컬러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스캔하실 때 맞춰 두셔도 되고 나중에 스캔을 하고 나서도 후보정으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 처리 방법에서 단면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스캔을 하는 걸 단면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작은 종이 페이지를 할 때 이렇게 하나에 두 가지 페이지를 다 보일 수 있게 스캔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면 스캔 모드는 가운데 선이 보여요. 여기에 중심을 맞춰두라는 거거든요. 여기 양면 스캔 모드에서 옆에 조절 버튼을 누르면 손가락 제거 버튼이 있어요. 나중에 손가락이 찍히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손가락 제거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이 아니고 이렇게 핑거패드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양면 스캔 모드에서 핑거패드 착용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과물에서도 이렇게 핑거패드가 보이지 않게 스캔이 됩니다. 이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양면 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캔을 한번 해보면요. 앞에가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또 하나를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 지전 스캔 모드가 있어서 스캔할 영역을 선택하세요 해서 이 부분만 스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스캔되는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약 1초 정도 기다리면 바로 이렇게 스캔이 딱 돼서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쭉 해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양면 스캔 모드였어요. 한쪽 한쪽 페이지가 따로 스캔이 되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지마다 다르긴 한데요. 스탬프로 두었을 때가
조금 더 저는 선명함을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그리고 자동 스캔도 진짜 너무나 활용도가 좋았는데 스캔 버튼 눌러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캔이 되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니까 스캔이 또 바로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두꺼운 전공책도 그냥 이렇게 넘겨주면 바로바로 스캔이 되니까 순식간에 해야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풋스캔으로도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이것도 바로 스캔이 됩니다. 보통 스캔할 때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책을 반듯하게 펴줘야 될 때 이때 스캔 버튼 누르기 어려우니까 발로 누르라고 이게 풋페달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 풋페달은 굳이 잘 사용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기를 누르면 여태까지 스캔한 것들이 쫙 적혀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 스캔이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재스캔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또 다시 재스캔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순서 교정하거나 할 때도 뒤죽박죽 섞일 일이 없어서 보다 편하게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컬러 모드에서 후 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컬러 모드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 향상 모드라고 하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컬러 모드,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 스케일, 스탬프, 패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다 가장 괜찮게 나온 것들로 선택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특히나 업무 보실 때 워터마크 많이 찍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워터마크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다른 데로 유출돼서 안 좋게 쓰일 이런 염려도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보내는 방법도 워드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엑셀 그리고 서치에이블 PDF, PDF, TIFF 파일로도 내보내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서치에이블 PDF를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서치에이블 PDF로 전환을 해서 내보내기를 하고 그리고 태블릿 안으로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굿노트에서 그걸 다 불러와요. 검색창에 제목이나 뭐 이렇게 워드를 하나 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게 텍스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쫙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해서 서치에이블 PDF가 지원이 된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 스캔한 것들을 확대해서 보잖아요. 진짜 이게 뭐 엄청나게 선명하다 이렇게까지는 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깨지기는 깨져요. 확대를 계속하다 보면. 그런데 공부하시기에는 진짜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다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부분들을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여기는 조금 더 글자가 많이 좀 작죠. 스캔을 딱 해보면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천이 좀 작거나 글자가 조금 작다 싶으면 스캐너의 품질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유광인 책들에서 스캔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불빛들이 아래에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하얗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 조명까지 꺼버리면 글자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스캔하기도 조금 밝기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선명도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유광인 책을 스캔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비파괴식 북스캐너 시저의 샤인 울트라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비파괴식 북스캐너 안에서도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 이 제품의 가격을 쫙 보니까 뭐 최저가가 한 24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비싼 제품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제품과 이 스펙을 좀 비교해보니까 뭐 해상도 이런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해상도가 350dpi 정도인데 뭐 조금 더 고가의 모델들은 1200dpi 정도가 된다든지 이런 스펙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스캔을 하고 저도 굿노트에 딱 넣어보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확대도 좀 해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품질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의 사이즈도 얇고 작잖아요. 보관하기에도 괜찮고 약간 조명 같은 느낌도 들고 무게도 좀 가볍고 해서 자리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가벼운 용도로 북스캔 한번 구매해봐야지 하셨던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그런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북스캐너를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